감사합니다. 마스크 때문에 음량이 묵칠 것 같은데 살짝만 벗고 인터뷰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절대 벗지 않습니다. 아, 역시 멋있으십니다. 아, 영상에 제 목소리가 안 들리지라고 했지만 저는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태풍이 지나고 나서 이제 물이 뒤집어진 사리 때입니다. 네, 지금 동탄틀제랑 네, 쭈꾸미 대첩을 하러 모천항에 왔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큰 것만 나오다. 돌을 들고 있어.
조그만데, 애기가 조그만데 하나도 안 빠진다. 쪼꼬미들이. 바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런 입질을 느끼라고. 이런 입질을 느껴야지. 야,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쌍거리. 귀엽네. 야, 계란이다, 계란. 야, 크다. 데스페라도 새로 나온 거. 지금 잡아 넣어야 돼. 이런 누나 타임, 누나 타임에 열심히 일해야 돼. 고생했다. 고생했다. 아, 막판이 너무 아쉬웠다. 네, 오늘 입질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애기들을 추려봤습니다. 위에서부터 말씀드리면 키오라 어택이라는 애기고요. 예, 레이저 애기인데 그 레이저 시티지가 기존에 봤던 이제 2,000원, 3,000원짜리 중국산 레이저 시티지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필력이 좋았고 초반이라 그런지 그 70mm짜리 애기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데스페라도 이카파티 EX 이 두 칼라가 입질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저 오늘 입질을 제일 많이 받았던 애기. 오늘 오전에는 뭐 거의 뭐 소강 상태여서 입질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9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거의 하루를 사용한 애기가 CTD 애기. 이걸로 거의 뭐 80마리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마지막에 좀 소강 상태일 때 입질을 좀 줬던 작품이 이거. 야, 쭈꾸미에 근데 DD를 쓰기엔 좀 아깝지 않냐? 아니지, 입걸림이 없는데. 그 다음에 조금 소강 상태일 때 조금 쭈꾸미를 나오게 했던 두 번째 얘기입니다. 약간 스팀 모양인데.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야? 낮에 12시 넘어가는 시점에서 조금 마를수록 뽑아주는 얘기. 아무래도 노랑, 오늘 같은 경우는 수박이랑 고추장 칼라보다는 이런 조금 컬러풀한 디자인이 좀 먹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개?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몇 마리인지 세는 것도 귀찮아. 어? 아래 깔려있는 거 다 죽네. 아무리 물을 틀어도 아래 깔려있는 거 다 죽네. 잠깐만요.